사과 도매 가격이 1년 사이 두 배 넘게 올랐습니다. 올해 과소화상병 발생 우려도 높아지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동시에 내려져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진화헬기와 지자체 임차헬기 등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최근 춘천 지역에 고층 건물들이 잇따라 건설되면서 경관 훼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건물 높이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의료기기 병원 설비 전시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한 가운데 원주를 비롯한 강원 의료기기 기업들도 참가해 전 세계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요즘 과일 가격이 너무 비싸 사먹기가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사과의 도매 가격은 1년 새 두 배 넘게 올랐는데요. 지난해 이상기후와 함께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서 작황이 부진했던 탓인데 올해도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구군 해안면에 한 사과재배 농가. 방제복을 입은 예찰 방제단이 사과나무 곳곳을 살핍니다. 개화기를 앞두고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겁니다. 병에 걸리면 꽃과 과일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르는데 아직 마땅한 치료제가 없습니다. 과수원 내 감염률이 5%를 넘으면 전체를 묻고 문을 닫아야 합니다. 급속도로 퍼지는 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못 보면 내일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지난해 양구군에서 과수화상병 피해를 본 농가는 모두 7곳. 피해 면적은 축구장 2배 크기에 달합니다. 강원도 전체 피해 면적은 3.8헥타르인데 2020년부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국적으로 과수화상병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과수 농가가 몸살을 앓는 동안 사과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과수화상병과 이상기온 피해로 사과 생산량이 전년보다 30%가량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사과 10kg 도매 가격은 9만 원대, 1년 전 4만 원대에서 두 배 넘게 뛰었습니다. 4만 하던 게 13, 14만 원 나와요. 그냥 가시는 분도 많고 옛날에 예를 들어서 50짝 팔았으면은 지금은 10짝 정도밖에 못 팔아요. 비싸가지고. 사과도 너무 비싸고. 지금도 살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네요. 이런 가운데 올겨울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과수화상병과 냉해 발생 위험도 큽니다. 올해도 작황 부진이 우려되는데 우울한 전망 속에 농가와 상인, 그리고 시민까지 모두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최근 춘천시에 아파트나 고층 건물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경관 훼손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춘천시는 경관 보호를 위해 건물 높이를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지어진 춘천의 한 아파트. 당시 미군 부대 이전으로 고도 제한이 풀리면서 춘천 아파트 중 처음으로 30층을 넘었습니다. 이후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고 주상복합 열풍까지 불면서 고층 건물 허가 요청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춘천시는 공청회를 열고 경관계획 정비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연과 도시, 문화가 어우르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건물과 하늘이 맞닿는 스카이라인을 정비하기 위해 규제 기준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발 300m인 봉이산의 5분 응선을 기준으로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5분 응선을 넘어가는 건축물들이 막 등장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시작됐더라고요. 이런 가이드라인을 갖고 조금 더 도시를 관리하는 데 활용해보자라는 차원인데. 다만 춘천을 대표할 만한 랜드마크인 건축물이나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시민 친화적인 공간을 지을 때에는 예외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공청회에선 춘천시의 경관 규제가 타시도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재 아무런 규제가 없어서 용적률 1300%도 지울 수 있거든요. 일반 상업지역에. 공동주택 위주로 대부분 짓는. 그러면 사실 서울시에서는 완전 이거는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또 신규 고층 아파트 수요를 줄이려면 공원, 주차장 등 생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대중교통, 주차장,
공원과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하다는 건데 사실 시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확충을 많이 해주지 않았어요. 춘천시는 앞으로 공청회와 시의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종합해 계획 수립을 마무리 짓고 올해 상반기 안으로 계획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TV 뉴스 전소연입니다. 동해안과 강원 산지에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동시에 내려져 산불 위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15일 동해안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시료 습도가 35% 내외로 대기가 매우 건조해 건조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해안의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 이상, 산간에는 초속 25m 이상 강풍이 불면서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당국은 산불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하고 산불 감시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현재 강원도 내에는 산림청 진화헬기와 지자체 임차헬기 등 26대가 전진 배치되어 있습니다. 15일 오전 9시 40분쯤 삼척시 근덕면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주유소 직원들이 소화기를 이용해 진화에 나서 10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유증기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인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 전시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습니다. 원주를 비롯한 강원 의료기기 기업들도 매년 참가해 세계 의료기기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데요. 원주시와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도 지역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새로운 수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의 의료기기와 병원 설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내 760여 개 기업과 해외 35개 나라에서 530여 개 기업이 참가하는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 전시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39회를 맞은 이번 전시는 나흘간 열리는데 해외 바이어만 3천여 명, 참관객은 6만여 명이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 수준의 의료 전문 전시회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번 전시에 강원 의료기기 기업들도 참가했습니다. 도내 의료기기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원주를 중심으로 45개 회사가 저마다 기업과 제품 홍보에 나섰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그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고 거기에 지금 그 K컬처하고 이렇게 맞물리면서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런 면에서 원주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는 전보다 훨씬 더 밝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파 운동기, 파라핀 베스 등 치료기기를 비롯해 휴대용 엑스레이, 의료용 카메라 등 검사 진단기기 등이 선을 보였습니다. 특히 개별적으로 해외 바이어를 접촉하고 계약 상담을 진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제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 전시회를 통해서 해외 시장에도 좀 뻗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시 제품 홍보뿐 아니라 강원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과 다양한 기업 지원 인프라를 알리는 일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재단법인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지역 공공기관과 연계한 기업 컨설팅과 국제 인증 지원 상담 서비스를 참가 기업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기 국제 인증 센터가 전국에 하나인데 저희가 이곳에 와가지고 유럽 등 해외 인증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1대1 매칭을 해가지고 기업을 지원하는 게 특징이 있고 지난해 이 전시에 참가한 강원 기업들의 계약 추진액은 내수 40억 원, 수출 840만 불, 한화로 142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 수출 품목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도내 의료기기 기업들의 성과가 기대됩니다. 헬로TV 뉴스 이다입니다. 밤잠을 설쳐서 고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수면장애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이 지난 2022년에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수면장애로는 불면증에 심한 코골이, 심지어 수면 무호흡증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수면의 질이 나쁘면 단순히 피곤할 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병, 심지어 치매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뇌도 숙면을 통해서 쉬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잠이 보약입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비만도 유발합니다. 식욕 호르몬이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말도 그래서 생겼나 봅니다. 꿀잠 자는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지 마십시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강렬한 빛인 블루라이트가 뇌를 각성시킵니다. 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을 못 자게 합니다. 음주도 숙면의 적입니다. 술을 마시면 코골이가 심해지는데요. 코를 심하게 골면 뇌의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 전에 많이 먹는 것도 안 좋습니다. 특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숙면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힘든 운동을 하면 쉽게 잠이 올 것이라는 생각도 오해입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더 잠이 안 온다고 합니다. 3월 15일은 세계 수면의 날입니다. 모두들 숙면 수칙 잘 지켜서 꿀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홍천군이 40대 정규직 일자리 확보를 위한 4049 홍천형 고용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40대 정규직을 고용한 기업에 6개월간 최대 80만 원의 고용 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지원 대상은 홍천군의 주소를 두고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소기업과 홍천군에 거주하는 만 40세에서 49세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강릉 통일공원 내에 전시돼 있던 북한 잠수함이 옮겨지고 그 자리에 오토 캠핑장이 들어섭니다. 강릉시는 통일공원 종합관광개발 사업으로 북한 잠수함이 전시돼 있던 부지를 전동진 오토 캠핑장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는데요. 오토 캠핑장은 전동진 일대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30개 사이트 규모로 조성되며 북한 잠수함은 해군 일함대로 이전합니다. 강릉시는 또 강릉 통일공원 내 활공장 인근에 지하 1층, 지상 3층, 최대 15m 규모의 하늘숲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삼척시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80억 원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및 수소앵커기업 임대공장 조성과 증산 갈천도로 확장, 각종 일자리 사업과 요양원 건립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삼척시의회 심의를 거쳐 3월 말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동해시가 예산 16억 원을 투입해 노후 취약도로 구간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7번 국도와 38번 국도, 해안도로와 관광지 주변 도로 등 재포장이 시급한 노후 도로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업에 착수합니다. 특히 주요 간선도로 4km 구간에 대해서는 포트홀 임시 복구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2025년까지 관내 20곳 이상의 핫플레이스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조성 예정인 핫플레이스는 고룡사 명상센터 건립과 간연관광지 케이블카, 반공역 기차 운영, 따리굴 미디어아트 뮤지엄 등인데요. 또 반계리 은행나무 광장을 가을 단풍 명소로 조성하고 흥원창 국가생태탐방로는 일몰 명소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흥천군이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 3억 3천만 원을 투입해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홍천군에 등록된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 기준에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인데요. 지원 금액은 자부담 없이 전액 보조되며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